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저는 블로그로는 15년 차가 되었고 유튜브로는 7년 차가 된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주로 게임 쪽 많이 다루고 있고요. 공략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계속 나와요. 시작할 때는 PC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또 모바일 게임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나오잖아요. 컨텐츠는 사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나만의 게임 웹진을 조금 만들고 싶었었어요. 사실 웹진이라고 하면은 게임 소식도 있고 리뷰도 있고 뭐 분석하는 것도 있고 뭐 공략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저만의 게임 리뷰라든지 뭐 공략이라든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도 수많은 게임들을 해보면서 그런 이제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고 게임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타이틀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천직인 것 같아요. 게임도 즐기면서 또 올려서 유저들하고 또 소통하는 또 재미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120분 리뷰라고 있어요. 게임 웹진이 이미 너무나도 잘 되어 있잖아요. 차별화를 둬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게임의 이제 첫 느낌에 관련돼서 이제 리뷰를 올렸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냥 제 기록을 계속 남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남들과는 그래도 좀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120분 리뷰라든지 공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재미있고 좋은 이제 경험이었고 열심히 그냥 달려왔던 건데 어느샌가 그 자리에 위치에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만큼 제가 열심히 달려온 거니까 보답받았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타이틀 자체도 기분도 좋고 셧다운제 아시죠? 그거 관련돼서 제가 이제 글을 올렸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셨는지 거기에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송고한 건데 그게 이제 책으로 또 올라와가지고 좋았죠. 제가 이제 블로그로 처음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블로그 자체가 돈이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 블로그라는 거가 직업적으로도 거의 인정을 안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그건 아니다. 직장을 다녀야지 왜 그런 일을 하냐.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수익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유튜브가 생기게 되면서 프리랜서에 대한 이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당하게 블로그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딱히 뭐 그렇게 뭐 부정적이거나 그런 건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하드카피 혹시 아시나요? 하드를 통째로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게임을 통째로 다 이제 카피를 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집에서 또 재미나게 했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약간 작은 사회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이제 감정들을 느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길드원분들을 만나서 커뮤니티를 하면서 행복감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도 게임을 만들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나이 때의 게임 개발자분들이 약간 박봉이었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로 내가 먹고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사실 블로그를 만나게 되었고 우연치 않게 용돈벌이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저의 이제 본업이 되었거든요. 아마 다시 돌아가더라도 다른 직업보다는 워낙에 이 게임에 대해서 애착이 크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블로그 한 게 제 인생에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다 이뤘거든요, 사실. 블리즈컨도 가보고, 다양한 게임쇼도 초청받아서 가보고, 하고 싶었던 것들 다 이뤄가지고 여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달려나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프리랜서잖아요. 저 마음대로 어떻게든 뭐 컨텐츠라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또
좋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보는 또 저의 시점을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마이 게임 라이프 이즈 제 인생입니다. 저하고 한평생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오고 있어서 제 인생과 같이 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